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제가 나레이션용으로 사용하는 로데 NT-USB 콘덴서 마이크. 이걸 산 이후로 다른 마이크가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아주 좋은 제품이죠. 하지만 게임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헤드셋을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어? RTX 보이스? 뭐라는 거야? 번역기. 시끄러운 환경에서 배경소음을 없애준다고? 이거 그래픽카드 가격 올리려고 쓸데없는 기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 이거 이제 안 써도 되는 건가? 그래서? 과연 제가 사용하던 마이크에 키보드 마우스 소리, 페트병 부딪히는 소리, 드라이기 소리까지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소음을 줄여줄지 알아보죠. RTX 보이스... 별로일 것 같은데. 먼저 설치를 해야 되니까 RTX 보이스 페이지를 조금 내리면 다운로드 앱 눌러서 다운로드. 328메가. 다운받은 RTX 보이스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 초반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걸 인식하나 봐요. 네, 창이 좀 늦게 떠요. RTX 보이스 설치 창이. 동이. 바로 설치되네. 닫기. 설치하자마자 이렇게 화면이 자동으로 뜨고요. 인풋 디바이스에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 아웃풋 디바이스는 내가 사용하는 스피커. 두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위에 있는 요 네모 박스만 체크하고 닫아줘요. 바탕화면 오른쪽 아래 스피커 모양을 오른 클릭하고 소리 설정 열기 들어가서 사운드 제어판. 재생 쪽을 보면 엔비디아 RTX 보이스라고 있죠. 이게 기본 장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녹음 쪽에도 가보면 여기도 RTX 보이스가 기본 장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눌러서 창을 닫아요. 이렇게 하면 설치는 끝! 첫 번째는 그냥 말해보고, 두 번째는 키보드 마우스를 좀 과하게 부드리면서 이야기해보고, 세 번째는 여기쯤에 드라이기를 강으로 틀고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페트병을 부드리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기본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RTX 보이스만 적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막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ID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로데 NT-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 로데 NT-USB 마이크로 앞에 페트병을 부딪히면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RTX 보이스 기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옆에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옆에 드라이기를 켜놓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두드리며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님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페트병을 두드리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스님입니다. 지금은 제나이저 GSP600 헤드셋으로 페트병을 두드리며 RTF 보이스 등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그리고 RTX 보이스 기능이 게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테스트해봤어요. 배틀그라운드 QHD 해상도, 안티, 텍스처, 쿼리, 울트라 옵션, 리플레이 파일을 대략 5분 정도 벤치마크해서 끝부분의 결과예요. RTX 보이스 기능을 켜면 그래픽 메모리를 더 사용하고 메모리 클럭이 7000에서 200클럭 낮아진 6800으로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벤치에 사용한 건 2080Ti라 그래픽 메모리가 11GB라서 체감될 만한 프레임 저하는 없긴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최소, 최대, 평균 프레임이 2에서 3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픽 메모리 용량이 더 낮은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프레임 하락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3D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종합 점수 부분이 대략 1000점 정도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다양한 소음을 내며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녹음해봤어요. RTX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니까 고음질 콘덴서 마이크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가 엄청나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RTX 보이스는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운드라는 가정하에 그거를 필터링해서 적용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깨끗한 사운드가 이쪽으로 소음돼서 들어가니까 잘 적용이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터링된 먹먹한 사운드가 들어가는데 그걸 또 RTX 보이스에서 필터링을 해서 더 먹먹하게 만들어주니까 사용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RTX 보이스는 고음질 콘덴서 마이크에 사용하면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달려있는 헤드셋에 사용하면 역효과가 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